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몸부림 11회차 진정한 첫 번째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첫 번째 경기는 한국 서버로 넘어가고 나서 펼쳐졌던 경기고,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해서 했던 경기고, 2시부터 북미 서버에서 시작했던 진정한 첫 번째 경기는 모노 배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노 배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말을 하신 UCA 클랜에 소속되어 있는 분, 외국분입니다. 북미 서버에서는 인원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 그러니까 7분밖에 없어서 마지막 한 분은 그냥 외국분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했고요.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동쪽 팀, 즉 빨간색, Alt F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빨간색 팀. 먼저 이제 제가 테란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고, 병종은 뭐였더라? 밤까마귀입니다. 그 다음 북쪽 좀 더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님께서는 화염차를 뽑으셨고요. 그 위엔 저스틴님께서는 불곰. 마지막으로 메탈리카님께서는 집정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파란색 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밑쪽에서부터 팀즈님께서는 화염차 선택됐고요. 다다모님께서 밤까마귀, 코리아님께서는 광전사, 마지막으로 외국분은 배틀크루저. 이렇게 해서 4대4 모노배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배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총 3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블라인드 랜덤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많이 플레이하는 경기 그 모드이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면서 무작위로 자신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제공하기든 뭐든, 뭐 약간 예외가 몇 개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다양한 병종 중에서 하나를 예외적으로 그냥, 약간 선택적으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 골라진 유닛만을 공격용 유닛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물론 일꾼 생산이나 뭐 이제 수송선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뭐 의료선 같은 것은 회복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은 그 수송선을 전환시켰을 때 밑에서 막 그 차원으로 불러오는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해놔서 실제로 자신이 공격하는 유닛들만 이용하게 만든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기고요. 그래서 지금 선택받은 유닛들 외에는 실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어떤 유닛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들 수조차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아마도 입구를 닫아달라, 열어달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일단 파란색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틀크루저를 선택받은 외국분 같은 경우에는 방어망을 굉장히 구축하고 있네요. 솔직히 지금 초반에 상대방이 공격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서 이 언덕에 들어오는 입구에 봉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쪽 팀 또한 광전사와 화염차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쪽은 불곰과 화염차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그냥 유닛들만으로 방어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분 같은 경우 이 돈을 가지고 배틀크루저를 만들어내야 되니 그냥 빠르게 확장을 가는, 1차 확장을 가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군수공장쯤 올라갈 때 벌써 사령부에 투자를 하고 있죠. 코리아님께서는 지금 4개의 관문 벌써 이제 올리고 계시고, 이건 인공제어사군요. 3개 올리고 계시고, 다다무님께서가 아케이드 맵들은 특별 UI를 관전자에게 모두를 본다라는 시선에서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개인 시각으로 들어오면 밤까마귀셨고요. 벌써부터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빠르게 유닛들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확장을 가고 있는 게 저라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스틴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셨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지금 유닛들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화염차 이제 두 마리 나왔고, 드디어 5분대 넘어가면서 뭔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님께서 이제 공격을 가시는데, 아직
입구가 지금 봉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기 위한 회 화염차 그리고 이제는 진력 같은 것도 좀 도와주러 오게 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과연 화염차 일꾼 바로 그냥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잘못하면 다 공격 당할 수 있는 일직선상으로 움직였는데 다행히도 약간 외곽을 공격 들어갔고 화염차 두 마리 더 증원이 왔습니다. 이제는 외국분 라우라님은 1차 확장 가고 있고요. 메탈리카님 또한 이제 1차 확장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녀님께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 기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뭐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병영을 미리부터 띄워가지고 보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얘 봉쇄가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런 6대 3인데 좀 붙어 있어가지고 화염차라는 게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숫자가 많아질수록. 네, 역시 6대 4에서 상대방을 먼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또 두 마리 또 증원 들어왔고 화염차 이제는 팀즈님의 화염차 다 사라졌습니다. 질럿이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다다모님께서 밤광을 이용해서 미리 메탈리카님의 일꾼이라도 잡고 계신데 팀즈님의 일꾼 지금 다 잡히 일단 기회는 나은 거 빠져나갔어요. 그 뒤에 또 이제 저스님이 불곰을 이용해서 상대방 기지를 이제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팀즈님 기지를 띄우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아 결국 일꾼 건물 띄운다고 신경을 쓰시는 사이에 일꾼 다 잡혀버렸고 다다오님의 밤광학이 유일한 밤광학이 저쪽에 있는 사이 이거 너무 뭉쳐버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푸른 그 지옥불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예, 얕볼 순 없죠. 뭉치지 않아야지 좀 버틸 수 있는데 밤광학이 왔지만은 이 한 마리 에너지는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글쎄요 자동포터 하나는 솔직히 그냥 공격 예 잡아낼 수가 있죠. 불검들께서 공격 들어오고 있고요. 네, 공중 건물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 다들 살아는 있습니다. 다다모님이 기지 이쪽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주입 타는 거 연구가 완료되면서 들어갔고요. 라우라님이 이제 배틀크루저 한 마리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노배틀을 하는 데 있어서 테란, 바이오닉 병력을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상대 팀으로서는 가장 악용시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회복 능력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의료선이 작용 그 회복 능력을 회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노배틀 내에서 유일하게 회복이 가능한 유닛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왕의 그 마법 능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팀을 잘못 사용했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제 이제는 방광학이 3마리 떴는데 따라오시다가 에너지 대결이죠. 숫자 대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방광학이 대결은 에너지 대결인데 둘 다 이제는 별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숫자가 모자르니까 뒤로 빠졌고 여기 지금 입구가 안 막힌 상태에서 마이너님 적절하게 또 드롭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예, 마이너님의 화염차가 가장 큰 활약을 하고 계신데 메탈리카님의 지금 집정관도 4마리 생겨났고 초반에 바로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이쪽에 수준탑 건설했네요. 이런 코리아님의 일꾼 지금 빨리 뒤로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거 여기 지금 굉장히 불안한 방향으로 위치를 기지 건설을 해놓으셔서 화염차에 당하기가 너무 좋게 만드셨는데 피하셨지만은 여기에 가만히 있으시면서 끝내 다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수입을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제가 2000을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700 근데 일단 빨간색 팀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게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일꾼이 이제는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색 팀 일꾼 다 합쳐도 지금 30, 40도 안 되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님께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중원군이 지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다 보면 어느새 뚫을 수가 있게 되겠죠. 팀즈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화염차 몇 마리 뽑아 오셨는데 지옥불 연구가 끝났어요. 그러고 마이너님 지옥불 연구를 집중하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화염차 뽑는데 정신을 집중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라우라님께서는 이제는 배틀크루저가 3마리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다면은 메탈리카님의 집정관 또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긴 한데, 과연 공중 유닛에 대항하긴 게 굉장히 어렵죠. 저희 팀이 워낙 이제 맷집이 세다 보니까 상대방 공격력이 충분히 압도되지 않는 상황에선 집정관을 시간을 끌 수가 있겠고, 에너지 많이 찼다고 너무 과도하게 추적 미사일을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요. 다시 또 자동 포탑 몇 개 떨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팀즈, 그러니까 파란색님, 팀즈님과 마이너님, 아니 코리아님과 다다모님 다시 이제 안정권에 경제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죠. 예, 채취 일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코리아님이 그나마 좀 살아 계신데, 라울라님은 굉장히 지게 로봇을 이용해서 미네랄 확보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와, 이 군수공장 3개를 이용해서 입구를 막아내는 입구를 막아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이제는 자동포탑 여러 개 설치하면은 화염차 정도는 막아낼 수 없겠고, 이 기지를 뚫어주면은 또 마이너님 활약할 수 있겠다, 화염차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이쪽으로 강제공격, 이쪽으로 뭐 강제공격 할 필요도 없었죠. 뚫으려고 지금 이동을 해왔고, 집정관의 숫자도 이제는 집정관 숫자는 그렇게까지 늘리고 계시진 않네요. 뭐 가스를 워낙 많이 소모하는 고급 유닛이다 보니까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리아님의 질러 들어오면서 저의 저쪽 입구를 뚫으려고 했던 역할은 실패로 끝났고, 뭐 뚫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다시 또 이제 들어오면서 막았죠. 이제 밤까마귀 대결이 순간 좀 보였는데, 다다모님의 경제적인 그 피해, 마이너님이 해주신 피해 덕분에 제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이제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섣불리 들어오실 수가 없고, 화염차 여기, 아, 부착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입구가 뚫리네요. 여기 입구가 뚫려요. 근데 뭐 입구 뚫어가지고 바로 기습 공격 갈 것도 아니라 그냥 대놓고 공격하네요. 또 유용한 것이 이제 화염 기갑병 모드, 또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표시는 안 나오는데, 어느새 지금 벌써 3억 코리아님께서는 질려 이제는 뽑다 보니까는 가스가 많이 남으실 테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가장 이제는 자신의 유닛에 큰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다다모님의 일꾼 거의, 예, 제거를 당했습니다. 한 마리 갖고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마이너님이 활약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팀이 지금, 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것과 이제 상대방이 마이너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허점들이 만들어지게 만들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저희 팀이 승리를 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인 것 같고요. 팀진님 결국 이제 나가시게 됐고, 저희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격 가고 있습니다. 질럿으로 코리안님 또한 마지막 공격 감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이쪽 앞마당까지 방어망을 구축했고, 이 추적 미사일이라는 게 정말 느린 사람이 아니라면 멀쩡히 떨어져,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피해를 입진 않았고요. 어우, 이렇게 렉이. 에너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용하는 마법 유닛들의 경우 이런 이제 아케이드 맵에서만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유닛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령제가 17마리 지금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초당 17마나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이 마나 유닛들이 얼마나 모인다는 게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1초에 17만하면은 3-4초면은 바로 추적미사일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요. 물론 똑같이 볼 순 없지만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울라님께서, 외국분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 준비 중이신데, 지금 7마리 8마리 갖고 계신 배틀크루저, 예, 추격 미사일로 그냥, 예, 역시 맷집
몇 집 하나 최고라는 걸 보여주지만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이득인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이너님 화염 기갑병을 변신하고 일꾼들 쫙 처리하고 계시고요. 고치는 데 있어서 예 추적 미사일만큼 도움되는 게 없죠. 밑에 있는 일꾼도 다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북미 맵에서 펼쳐졌던 경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7명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외국분을 추가하기 때문에 뭐 그분의 실력에 따라 경기 여야가 달라진다는 점, 이 약간 그러니까 실력 여야에 따라서 당연히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얘기, 말이 안 통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는 영어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예, 파란색 팀이 자체적으로 좀 예, 그 페널티를 바꿔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을 테고, 현재 유닛 구성을 보면은 솔직히 예, 비등할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 뭐 이렇게 해서 경기 진행이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되면서 승리를 가져왔고 두 번째 경기로 북미 서버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